놓치지 않는 모습 대단하다. 정말 부럽다. 근데 하필 왜 이 볼펜에 푹 빠지게 된 건지. 오, 세상에. 펜이 그 한 선으로 딱 그어서 이게 여러 선이 쌓여가지고 그 중첩돼가지고 중후한 맛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아주 세부적인 그 묘사 이런 것도 굉장히 가능하거든요. 볼펜에 가느다란 선들이 모이고 모이게 되면 붓과 물감은 물론이거니와 여타 다른 미술 재료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이 독특한 질감을 표현해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양감이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것까지 충분히 묘사가 가능하다는 게 볼펜의 매력이란 말씀. 체계적으로 보면 제가 미술대학을 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. 그리고 이 펜으로 이거 그리는 건 다 어떻게 그리시는 거? 아, 제가 독학으로 한 거죠. 와. 독학으로? 타고 나셨네요. 이게 어릴 때부터 거예요. 생계의 일부를 책임져야 했던 아저씨. 그토록 바라는 그림 공부는 꿈도 꿀 수 없었다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서야 그림에 대한 꿈을 다시금 꿀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가장이라는 이름에 눌려 순탄치 못했다고. 그전에 그 노래방에서 좀 일을 했어요. 손님도 왔고 이제 잠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조각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. 펜으로. 많은 미술 도구로 마음껏 연습할 시간도 공간도 없었던 아저씨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볼펜. 그때부터 아저씨는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볼펜으로 그림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고. 그렇게 시작된 볼펜 그림은 아저씨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발전하게 됐고 한번 그으면 수정이 불가능한 볼펜이다 보니 아저씨는 그림에 더욱 상상력을 불어넣게 됐다고. 이 그림은 어떤 뭐예요? 아, 이건 이제 폭풍이 이제 몰아치다 이제 그런 제목인데요. 뭐 전기적인 요소, 날카롭고 이런 것들이 회오리 같은 것도 보이고 저 그림은 제 그림 중에서 가장 이제 미래적인 어떤 식물이나 이런 동물 이런 느낌보다는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. 그래서 먼 후일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. 제 그림은 난해한 게 아니고 낯설은 거라고요. 낯설은 거. 한 가지 걸리는 건 그 열정만큼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도 한없다는 것. 정말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못했거든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죠. 본인도 굉장히 괴로웠겠죠. 그 힘들었겠죠. 그 힘든 과정에서 그걸 참아가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하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아내분이 싫어하지만은 않네요. 미안하네. 네. 저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드시니까 네. 당연히 미안하죠. 다음 날 식당 앞에서 다시 만난 아저씨.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하는 아저씨 품 안에는 볼펜이 함께다. 밥 시켜 왔지? 단골 손님이 있는 곳에선 가끔 작품도 보여준다는데. 예. 뭐 옛날 그 무슨 고목 같은 거 뭐 이렇게 네, 그리시는 거. 근데 이걸 뭘로 그러신 거예요? 볼펜? 네, 볼펜. 어머머. 우와. 이거 볼펜 다 그런 게 명함. 어머머머. 세상에. 재주가 좋으시네요. 하나 주셔요, 나중에. 사람들이 아, 얼마나 힘들게 그러신 건데. 멋있다고 하네요. 아니, 멋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. 뭐 이렇게 난해하다는 사람도 있지만. 네. 근데 왜 아내분은 싫어하실까요?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. 그래서 안 쫓겨난 것만 다행이지. 그러니까 안 쫓겨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죠. 근데 저 그림, 저는 진짜 뭐 돈 주고라도 사겠어요. 아, 배달한다 말고 네, 그림 그리는 거 알면 쫓겨날 판인데.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요. 네. 이렇게 끄적거릴 때. 끄적거릴 때 가장 이렇게 근심이 없어져요. 아저씨에게 작은 볼펜 한 자루는 무엇이든 그려내는 붓이자 잠시 숨 돌릴 쉼표고 꿈이자 안식처인 셈.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산해진 식당에서 아저씨는 또 볼펜을 붓삼아 그림 삼매경에 빠졌는데. 그림이 그렇게 좋으세요? 네. 좋죠. 그림을 그리지 않는 그
그 내 모습을 생각하기가 싫어요.